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벌써 아, 시작이 됐네요. 그러네. 2대2까지 진행되고 있네요. FA의 성공으로 진행이 됐네요. 아, 이미 뭐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5대3이네요. 제타가 일단 뒤쪽을 좀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근데 시작부터 공격이 두 번이나 성공을 했다. 2대1로 이미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두 팀 간에 치열한 운영상,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수비들이 전진 수비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합이 오히려 더 먹혀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근데 세이지가 가지고 들어가다 잘렸습니다. 특장점들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못 쓴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페이팅. 이거 폭탄까지만 맺히고 잘렸습니다. 야, 이거 썬데이가 세 명째! 야! 잠깐만, 에이스? 여기야! 에이스? 자, 이름 줘야죠, 이름 줘야죠! 에이스! 에이스 줘야죠! 자, 주나요? 아군이 밀어줄 거거든요? 네! 저거 해라! 뭐 신경 쓸 때가 아니긴 한데. 물론 이제 한 라운드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징크스의 위치에 따라서? 아, 야, 이거 징크스! 이거? 역세이브? 잠시만요. 역세이브인가요? 설마요! 전진을 나가려고 A를 3명이 간 건데 전진을 나갔는데 실패했고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이긴 게 아니라서 진짜 말도 사냥꾼의 분노. 하나 더. 야, 골고루 양념 제대로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잘 쓰네요. 이게 아까도 스테이지가 없을 때 단점이 이거 하나하나가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갑옷만 빼놔도 이게 어딥니까. 자, 그리고 A 사이트에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A로 왔거든요? 돌립니다. 자, 그리고 중앙 쪽으로 나가보려는 것 같은데요. 징크스입니다. 이게 브리치의 장점이 뭐 비전 스택 경기를 많이 봐서 저희가 중계에 대해서 알겠지만 네. 좁은 지역들에 뚫고 나갈 때 특히 빗사이트에서 장점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수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빗사이트를 흔들고 나서 다시 A로 왔는데 리셋 흔들리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지진강타랑 한번 습격 같이 본 것 같은데 나오면 썬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필이 줌바 수준 땡겨나가지고 자, 그래도 이후 상황 에스파란자와 테넥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라키야? 라키야 혼자 남았어요. 이거 헤븐에 있는 거 알거든요? 네. 일부러 안 샀어요. 일부러 안 샀어요. 침착하게. 그리고 하지만요. 막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자, 근데 에스터 선수가 B 백사이트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위치가 월샷으로 끝냈습니다. B 사이트의 유일한 단점 막을 곳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미 해체 중이에요. 근데 그런데 마무리 로켓 끝났습니다. 1.5까지 찼나요? 추격 와서 좀 빠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해체해야죠. 억지로 해야 됩니다. 해체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아까부터 해체 사이트 위치를 야, 다 잡았습니다. 핑을 계속 찍어요. 핑을 안 보일까 핑 찍고 야, 찍힌 데만 쏴. 알고 있어요, 애플이가. 그래서 지금 한쪽 균열 더 막아놓고 장막 펜트 잘 막았어요. 네, 한 번 더 B 사이트입니다. 강설이에요. 네, 한 번 더 B 사이트. 자, 설치 됐어. 마무리. 로켓 두 명째. 자, 일단 설치는 됐는데요. 이후 상황 봐야죠. 이렇게 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뚫어도 힘들다는 거죠. 데미 장식! 와! 데미진 들어갔습니다. 일단 해체 중. 아, 카트 패턴! 지나가면서 택배 하나가 두고 왔어요. 네, 썬데이가 돌아왔어요. 썬데이 부활! 살리면서 죽었... 아닌가? 부활 되면서... 네. 네, 맞아요. 부활 되면서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와! 베이슬라인 막아놓고 자, 연막을 보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에스파란자가 약간 흔들렸어요. 이거 설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설이 되게 되면요 막을 카드가 너무 많죠. 이거는 그렇죠. 걷잡을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네. 스택 설치됐습니다. 롱설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잠깐만요. 안 보이게? 이거 모를 수도 있어. 안 보이게? 가두고 썬데이! 카넥스! 롱 쪽에! 야, 하나 더! 잠시만요? 너무 빨리 정리되는데 이러면 소마가 제타가 충격해서 남긴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썬데이도 있어. 썬데이도 라키아까지 잡혔습니다. 썬데이가 있어. 이대로 마무리. 따라갑니다. 리셋. 너무 빨리 트레이드했어. 이게 가 돼요. C나 B나 어디든 설치만 되면 되거든요. 자, 썬데이도 킬 하나 더 만들어내면 궁극기 돌아오고요.
그리고 거기다 자 여기 라키아 위치의 궁극기도 있거든요. 네. 진입 성공. 아, 지금 일부러 전진해 있는 거예요. 신경절도까지 들어가면서 스파이크까지 설치도 했습니다. 봐라 얘네 에이사이트다. 봐라. 자 이런 시차고도 크기 때문에 시차고 같이 먹어줘야죠. 그렇죠. 차고만 먹어주면 돼요. 그렇죠. 같이 먹어줘야죠. 움직임이 빨라요. 미드 창문까지 확보할 수 있고 리셋 네. 같은 경우 지금 돌려다가 에이사이트 뒷가도 돌려다 지금 걸렸거든요. 하나 막힌 상태예요. 조금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거는 테넥스의 장벽 감옥 착도 그리고 먹는 킬들 빠르게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뒤로 돌아오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한쪽 방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네 테넥스 들어왔습니다만 밀려요. 네. 자,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쵸? 진짜는 밀려요. 진짜는 자 2회 상황 2회 상황 준비되어 있죠 또? 네 여진 한 번 더 균열까지 아 로켓 스파이크는 아직 C쪽으로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상대방이 적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설치되는 거 기다렸다가 리테이크만 해도 괜찮거든요? 이건 리셋이 리테이크가 느린 게 못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굳이 빨리 할 필요 없고 궁극기도 많아 신경절도에 사냥 다 있잖아 이거 맞습니다. 다 쓰고 넘어가야죠. 아껴봤자 거른대요. 쓰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자 제타의 궁극기 그리고 썬데이의 사냥꾼의 분노 자 이세트 신경절도도 있습니다. 있는 척만 지금 연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리테이크 기다리면 돼요. 에스더 들어와 있어요. 그 사이에 C를 진입합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확인하고 있어요. 오메니. 어, 뭐지? 일단 진입 A야? 성공. 자, 근데 제타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까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심리적 괜찮아요, 리셋. 자, 돌면 바로 있습니다, 제타. 사이트 소리 들었거든요, 이거. 네. 제타가? 어, 오면 빠! 제타! 바로 신경절도. 바로 신경절도. 사냥꾼의 분노 쓰러지도 못했습니다. 에스파란자가 과감하게 접근해서 자 바로의 체중 장벽까지 에스도 보여주나요? 야 아~ 여기까지다 6대6으로 전반전 마무리 되겠습니다. 쉽게 당해주지 않아요 리스 어깨 맞았어요. 루케 일단 기분 매우 나빠요. 네 자 라키아도 전진해 있는 상태 자 함께 자 전진합니다. 아 들어갔어요 지금. 착한 거 봐요. 와 미쳤어요. 아니, 진짜 이걸 데려가나요? 그리고 징크스 위치가 이게 진짜 까다로운 게 저게 정면을 못 들어가요. 여진, 섬광 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위치예요. 쇼스 결국엔 같이 뚫어줘야 돼요. 그렇죠. 3대3 그나마 줌바가 두 명 데려가면서 진짜 맞춰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A사이트에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A사이트 인원 투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브릿지 위치를 잘 봐야 될 게 저 위치에서 B사이트 들어간다 해도 혼자만의 균열로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전진 수비를 통해서 사운드 듣고 오 이거 A사이트 아예 없는데? 냄새 안 나는데? 지금 사이버 C로 빠졌어요. 네 에스더가 바로 야 팔리고 있었는데 위험했어요. 바로 도망갑니다. 바로 도망가요. 바로 도망가요. 위험했어요. 스파이크 바로 설치. 자 이거는 기다렸다가 3대3 리테이크 하는 게 좋죠? 네. 자 이제 차고 쪽에도 한 명 들어옵니다. 일단은 네 침착하게 좀 천천히 들어가고 있고 롱으로 빠져요. 이게 연막탄이 예. 거친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롱으로 빠졌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예. 잠시만요 오? 잠시만 피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와야 돼요. 네? 에스파란자 이 와중에 킬. 아 이거 쉽다. 에스파란자 마무리 믿겠다. 세 명째 제타가 약간 의심했어요. 잠깐 돌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오는데 두 명? 럴킹 두 명이에요 지금? 줌바도 대기 중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라키아 세 명. 라키아 뭐죠 이거? 다 쓸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에임 스프레이 뭐죠 방금? 등에 다 꽂았어요. 등이 아니 뒤통수가 이렇게 아 이거예요. 예 브릿지가 A사이트가 왜 강한지 보여주는 위치. 와 사이트 C로 가고 있는데 아 제타가 미리 들어와서 로켓을 끊어냈습니다. C사이트를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어차피 C사이트는 A사이트처럼 리테이크가 어려운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B사이트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백사이트까지 완벽하게 먹는다면은 그래도 리테이크가
그나마 좀 어려워지거든요. 백사이트 먹으면. 준바 선수가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시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리셋 입장에서도 이번 라운드는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막이 거치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갑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동시에. 백사이트 고립됐어요, 일단. 와, 그런데 다 잘렸어요. 와, 이게 진짜 스킬러 모든가가 다 막았습니다. 네, 이게... 사운데이도 준바에게 막혔습니다. 진짜 브리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게 비전 생각하는 원래부터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볼 거거든요, 이거. 네. 백사이트 있는 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준바에 로봇도 있고요. 그렇죠. 폭발볼. 어우, 눈. 내 눈. 아. 와! 라키아이 주인님 여기에요. 알려 주면서 자, 전진해서 이미 자리 잡아놓은 상태고요. 피스톨이라서 화력 차이가 납니다. 로켓이 측면 쪽 걸렸어요. 하나도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FA가 10대 6으로 4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이 정도로 벌어졌으면 이제 분위기 넘겨와야 되는 판이거든요, 지금. 아, 들어오긴 했는데. 와, 이거지? 소바 화살이 정찰용 화살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 센스 있는 플레이였던 게 이게 폭발봇을 같이 폭발팩까지 보내면서 같이 전진했어요. 또. 그렇죠. 네. 자, 이번 하나 잘라냈었고 하지만 옆에 준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반응 좋았습니다. 이게 준바 선수가 반응이 느렸던 게 아니고 사실 흘리려고 했어요, 하나를. 아, 그래도 징크스가 썬데이 데려갔고요. 좀 기다렸다 쏘려고 했었는데 자, 그래도 먹긴 먹었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 에스더 혼자 남아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진입하려고요, 에스더. 스펙 설치 됐고 나오자 이미 잡고 있는데 네. 알고 있죠? 후면! 와우! 체타 컷! 자, 그럼 들어가야죠, 이럼. 예. 이럼 바로 들어가야죠. 잘 잘랐어요. 데미 장식도 있습니다. 클리어. 스킬러 클리어, 깔끔하죠? 그렇죠. 공기를 몰아내고 설마! 와! 데미 장식! 그대로 납작하게 에스더가 갔어요. 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터트려버렸어요. 시원합니다. 징크스가 뒷각 좁히기 위해서 가는데 자, 여기서 오, 하필 아! 정확히 간자놀이. 지진강타로 안쪽으로 밀어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뒤쪽에 베이스라인에서 한번 가줘야 되는데 인원 분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오맨이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총기를 못 살리게끔 만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가져놨거든요, 지금. 가져놓고 균열 맞았고 설마 궁극기 쓰나요? 데미 장식! 와! 와! 자, 이게 지금 야. 와, 크레드가 많이 없으니까 확실히 죽여서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거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만 걸려라! 로켓! 이게 야, 연속해서 계속 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네! 그림자 스킬으로 일단은 탑 먹었어요. 그렇죠. 로켓의 스타트로 계속해서 에스퍼란자. 라운드를 가져왔거든요. 에스퍼란자가 헬븐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A를 가는데 지금 로켓 위치 라키아가 네. 살짝 봤었는데요. 고민을 이러면은 트레이드 되죠. 에이. 아, 뚫어냈습니다. 잡아도 문제였던 게 A 탑에 있어요. 에스퍼란자가 있기 때문에 잡아도 바로 트레이드 그렇죠.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고요. 채택까지 교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그러면 이쪽이야. 에스더도 뒤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쓸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9점까지 쫓아오는데요, 이러면. 이게 아까 전에 라운드 차이를 벌리면서부터 따라간 게 그게 중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든 꾸역꾸역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리셋이고요. 역시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확실히 따라간다는 게 중요해요. 10라운드 이 이후부터 힘들다 했잖아요.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네. 절대로 거기서부터 안 물러섭니다. 네. 리셋.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까지 끝나고 9대 10까지 쫓아왔습니다. 리셋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쵸. 자, 그 중심에 역시 로켓이 있어요. 막 들어갑니다. 네. 아까 전에 보였던 그거 그 플레이죠. 폭발보스 통해서 일단은 엔트리를 쓸 수 있어요. 준바! 이번에도 이런, 먼저 컷!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FA는 조합상으로 어찌됐든 전진 수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리셋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잡았으면은 결과적으로 A로 전진 수비가 실패를 했고요. 아군이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처럼 이렇게 둬놓고 지진 강타 C 사이트를 간다면 와 로켓! 진짜.
진짜 침착한데요, 이렇게? 이 와중에 한 명 데려갔습니다. 자, 그럼 A에 있는 거 많이 보여줬으니까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재밌는 게 돌릴만도 한데 계속 기다려. 계속 럴킹이에요. 상대방에게 계속 혼란을 주는 거예요. 어? 얘 뭐야, 진짜 A야? 들어왔어, 진짜 A야? 뭐야, 또 돌린 거야? 아, 진짜야. 아, 그래도 에스더가. 자, 이러면 두 명이 찍혔거든요? 신경조도 한번 쓸만하거든요, 이거는? 그쵸? 이런... 바로 썼어요. 자, 썼는데? A였어. 찍혔으니까 다시. 진짜였어. 찍혔으면 다시 가야 돼요. 놀래죠 지금 FA. 어? 돌리나요? 진짜야?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될지요. 자, 20초가량 남아있는 상태. 일단은 A쪽에 두 명, 그리고 B사이트도 돌리 중에 있어요. 진켰어. 여기까지.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 제타가 끝났죠. 에스파란자. 아무리 엘더 칼 이뻐도 일단 스파이크 설치. 충전이 필요해. 2대1 지하 확보 중. 자, 일단 백사이트 썬데이도 사냥꾼의 분노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힘들거든요. 네, 시간 끌면 돼요. 하지만 하나요? 망칠 것은 사냥꾼이다. 자, 소리만 내고 일단 빠졌습니다. 궁 뺐어요. 한 번 더. 어? 어? 와, 제타. 제타? 설마 하나요 이거? 설마. 와, 제타 심리전. 제타 이걸 클러치를 해냅니다. 미쳤어요. 와, 와. 시작부터 바로 사운드 낸건 사실 사냥꾼의 분노까지 빼는 거는 흔히 말하는 그렇죠. 국룰 중에 국룰이었는데 그 이후에 단속해 가야죠. 그냥 써야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닌 척. 자, 확인했어요. 네, 위치 인정할 거예요. 위치 파악돼서 왼쪽으로 빠지는 거 봤죠? 오. 오. 헤비 터치! 제타 컷! 자, 있는 거 봤죠? 그렇죠! 로켓! 두 명째! 어떡하죠, 로켓? 야, 진짜 잘하네요. 자, 줌바가 그래도 뒤쪽에서 일단 베이스라인 쪽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FA는 그냥 주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드디어 힘겹게 한 라운드 가져왔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서 리테이크 시도하다가 총기 잃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여기다. 자, 무리하느니 안전하게 오손도손 모여서 뺍니다. 다음 라운드 연구하자. 그쵸. 이제 슬슬 여유가 네, 없죠. 쳐다봐요 이제. 네. 이제 1점 차라서 또 네. 예, FA도 이제 쫓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게 쫓는 자보다 쫓기는 자가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예, 심리적 불안하기 때문에 그 여유 있던 라운드 없어요. 이제 1라운드 차이에요. 와, 잘 뺐습니다. 라켓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그렇죠. 와, 라켓 결국에 끝냈습니다. 이 친구 오맨 좀 해 봤어요. 아, 오맨을 놀 줄 아는 친구예요. 네. 자, 그래도 징크스. 아,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았어. 부활이 있긴 있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면에서 대기 중. 자, 들어가려다가 오히려 좀 손해를 봤습니다. 4대5 상황. 게다가 부활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4대5면 할만하죠. 아직 끝난 상황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죠. B사이트는 진짜 힘든 수예요, 이거는. 그리고 엔트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이퍼가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할만합니다. A로 돌리나요? 한 번 더? A사이트. 일단은 조용히 접근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인원수가... 오, 잠시만요. 달려요, 달려요. 그냥 달려요? 자, 이거 두 번째 라인이 바로 붙어요. 네, 펜트탄 던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줌바 대기 중! 줌바가 대기 중이에요! 줌바가 균열! 야, 와, 막혔습니다. 이래서 썬데이도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소리 들었거든요? 네! 위아래 다 있어요. 위아래 다 있어요. 위아래 다 있어요. 위아래 다 있어요. 오, 안 맞았어요. 오, 이거 오! 이각이에요. 이각이에요. 아! 이대로 마무리. 준발. 결정타를 넣겠다. 자, 근데 썬데이가 알고? 설마? 진짜요? 설마? 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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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썬데이. 여기서 심리전은 안 져요. 썬데이가 기가 막힙니다. 이쯤이면 너 한 번 나올 때 됐잖아. 역시 중요할 때 한 번씩 해줘요, 썬데이. 근데 미드가 나왔기 때문에 A가 안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잘 봤습니다. 라키야. 잘 피했어요. 두 번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하나 끊어내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자, 아, FA도 데미장식이 있고요. 자, 근데 전진수비 나오는 걸 계속 알기 때문에 A사이트 두 명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네. B 사이트, C 사이트는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라케가 이번에 롱 쪽으로. 어, 로켓 선수 지금 A 사이트. 자 이거 라키아를. 이거 아 이거 라키아가 하나 둘. 어 피망사 같이. 아 그래도 여기까지. 근데 이거 에임 따라가는 게 진짜 매서웠어요. 저를 몰래 들어갔던 로켓 선수도 죽었고요. 2대 2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면 에스파란자는 C로 돌립니다. 자, 에스더의 덫이 있거든요, 아직? 알 수밖에 없어요. 그쵸, 도세 소가 출발했고요. 걸리고! 위치 밝았습니다. 네. 에스더가 차고 쪽. 장막 일단 같이 덮어놨어요. 에스더, 가나요? 안 먹으면 그냥 가나요, 이거? 설친 됐는데. 어? 롱을 빠져나가 못 봤다. 아, 이거! 벌써 안 되죠! 끝나겠는데, 유리다? 잠시만요. 이러면 있는 곳 딱 하나다. 롱은 안 나갔으니까 백사이트다. 제타와 에스더 남아있는 선수, 썬데이. 아! 자, 여기서! 에스더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본선 진출은 FA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야 진짜 치열했었는데. 와 아 아쉽네요 리세 니대로 경기 마무리. 야 이 패배가 참 얄궂습니다. 아